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추용묘 제3편 고추묘의 미생물과 비료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를 파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상토 속의 비료분이 모두 떨어지게 되므로 고추묘에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비료를 얼마나 또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먼저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는 복합간조용 비료, 질산칼슘, 미생물, 농약숟가락, 물조로가 필요합니다. 미생물은 행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 공급하는 복합균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10리터 물조로에 물은 반을 채우고 미생물은 종이컵으로 반컵, 약 100ml, 복합간조용 비료는 농약 숟가락으로 2분의 1 숟가락, 약 7.5g, 질산칼슘은 농약 숟가락으로 4분의 1 숟가락, 약 4g을 넣고 물을 채워준 다음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역류 농도는 1.2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비료를 아침 9시에 고추묘에 뿌려주면 됩니다. 주는 양은 처음에는 10리터의 물비료를 조류로 20판 정도 주면 되고 고추묘 상태를 확인하면서 차차 주는 양을 늘려주시기 바라며 3일에 1회 정도 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고추육묘 제4편 가식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